당연히 아쉽죠. 당연히 아쉽고 그 작년에 제가 타가지고 애들이 이제 저희 대중음악상 거기 다 같이 실상에 참여하러 가면서 뭔가 한 것 다들 꾸미고 가고 뭔가를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갔을 텐데 간 김에 상을 타면 당연히 기분 좋은 건데 약간 헛걸음하고 가는 느낌이 나니까 아쉬운 부분이죠. 괜찮아, 슬퍼하지 마. 타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황마케이의 DDR. 그 DDR을 찍는 그 건승 씨라는 네. 친구가 있는데 네. 건승 씨가 굉장히 재밌게 기획을 잘 해주고 저희들이랑 다 친하고 그래서 중간에 뭐 버기알도 있고 ODR도 네. 있고 그래서 막 계속 그렇게 콜라보레이션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도 DDR을 하나 디플로 다이어트 루틴 해가지고 하나 하자고 제의를 했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컨텐츠가 많으면 좋죠. 그건 아니고 그냥 원래 제가 고지저탄 다이어트를 했는데 효과를 좀 많이 봤어요. 그게 밥을 안 먹는 거거든요. 탄수화물을 대신 고기를 많이 고기로 이제 에너지를 하는 건데 밥을 끊기가 힘들죠. 30년 넘게 밥을 먹어왔는데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밥을 좀 줄였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단 식습관 같은 것들이 원래 뭐 국밥집 가면은 뭐 두 그릇 먹고 밥도둑 반찬 있으면은 기본 두세 그릇 먹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제 그거가 많이 양이 좀 줄어들게 되고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줄이고 당을 줄이니까 몸에 가벼워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지고 아침에도 고기 드세요? 요즘에는 고지저탄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침 그냥 일반식 하죠. 피부 관리를 아예 안 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원래는 되게 진짜 제가 생각했던 좋았는데 최근에는 노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좋지 않습니다. 피부 톤만 좋고 톤이 밝아서 좀 좋아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뾰루지 이런 거 하는 거 없었어요? 뾰루지는 다 없잖아요. 뾰루지는 뾰루지는 그 청소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아 예. 네, 딱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게 좋지 않아요. 헤어스타일 1년 이게 저 나름의 머리빨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머리 옛날에 길러봤는데 안 어울리고 이게 제일 잘 어울리고 편하니까. 머리 기른 사진 소장이라든가 있으시죠? 있죠. 어릴 때 근데 제가 안 기른 지 10년이 넘어가지고 10년 전 사진이에요. 어릴 때 사진. 네. 샴푸 추천. 예. 샴푸 추천. 예. 샴푸는 원래 제가 되게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게 샴푸가 샴푸의 역할은 이제 그 머릿결이 아니고 네. 두피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없어도 두피는 있기 네. 때문에 샴푸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샴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놀랐는데 당연한 거거든요. 두피를 이렇게 케어해야 되니까 네. 샴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저는 그리고 두피가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그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샴푸를 이것저것 많이 써봤어요. 막 되게 두피 관리해주는 되게 좋은 샴푸도 써보고 근데 다 소용이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거 엄마가 사놓은 거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혹시 추천해주세요. 폼클렌징이요? 폼클렌징도 안 되는 다른 건가요? 그 안 해봤어요. 폼클렌징은 머리에다가 폼클렌징은 뭐 얼굴에 뭐 발랐을 때 지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통 세수할 때도 폼클렌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세수할 때도 뭐 비누칠 안 해가지고 뭐 가끔 뭐 촬영하고 이럴 때 얼굴에 뭐 발라야 될 때 네. 그럴 때 바르고 지울 때만 폼클렌징으로 쓰고 머리는 그냥 샴푸가 딱히 선호하는 게 없고 이제 있는 거 써가지고 네. 좋아하는 걸그룹이나 네. 멤버는 좋아하는 걸그룹이랑 멤버 그리고 같이 콜라보 할 생각이 있으신지 누구 오셨어요? 일단 손님 오신 거 콜라보는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 걸그룹들은 되게 이제 어떤 그 엔터테인 업계의 규율대로 움직이는 친구들이라서 제가 전화해갖고 걸그룹 멤버한테 피처링 좀 했어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제 음악이 걸그룹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제가 좀 좋아하는 걸그룹은 있죠. 요새는 트와이스가 짱이니까 트와이스 좋아. 뭐
혹시 체인점 내실 계획도? 제가 레시피를 드린 거를 책에 실으셨더라고요. 반응은 되게 좋았고. 네.